안녕하세요, 러브구시입니다. 생활 영어 회화 모음 강의 281번부터 290번까지 하겠습니다. 총 10문장입니다. I don't wanna be rude. 네, 무리하게 굴고 싶지 않아. 란 말이고요. 여기에서 유명한 구문이 I don't wanna be. I don't wanna be. 요거에 뒤에 이제 B 뒤에 뭐 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구문을 잘 활용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각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e late. 예. 실망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e disappointed. 과체중이 되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e, 예, overweight. 혼자이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e alone. 예. 알리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e announced.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 예. 좀 그렇지만, 예. I don't wanna be like you. 예. 이렇게 응용해서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예. 청혼을 영어로, 청혼할 때 뒤에는 영어로, 예. Will you marry me? 예.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그냥 marry me?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채팅 문자도 있더라고요. 문자로 청혼하긴 좀 그렇다. 하여튼, 있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 Will you marry me의 앞글자만 딴 거죠. 그래서, WYMN. 이렇게 친답니다. 참고로 그 청혼하다는 프로포즈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청혼은, 예, 프로포절입니다. 좀 다르죠. 명사하고 동사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청혼의 정확한 영어 표기는 뭐냐? Marriage proposal 혹은 proposal of marriage. 예, 요게 바로 청혼이 되겠습니다. Nag. 잔소리하다가 영어로 Nag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일상에서 자주 쓰는 영어 문장이 요거죠. You are nagging me. 너 나한테 잔소리하고 있어. 요, 그 우리말에 그 바가지 긁다 있죠? 예. 고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요. 예, 바가지 긁다에 해당되는 게 이거 내그 내기 요 표현했습니다.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그럼 stop nagging me.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I'm good. 요게 글자만 보면은 난 좋아 이런 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상황에 맞게 뜻을 풀어야죠. 물론 안 그것도 뭐나 좋아할 때 그럴 상황도 있지만 요거 말할 때는 되게 이제 사양하는 거,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을 거절할 때아저 됐어요 충분해요 할때 바로 요 말합니다. 노안 그, 예,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는 녹아붙죠. 사양하는 거니까, 거절하는 거니까. 너 그, 요거랑 같이 쓰는,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 있거든요. I'm cool. 예, 이것도 저 괜찮아요 됐어요 한 거고요. 멋지다, 당연히 이제 멋지다의 뜻은 아니고요. I'm cool. 여기서 거절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거절을 하는 영어 말은 그거죠. No thank you죠. No thank you. 잘들 아실 거예요. No thank you. 되게 no thanks 이렇게 줄여서 thank you를 thanks로 줄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근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I'm good. 예. No, I'm good. No, I'm good. 예. 정확히 하면 No, I'm good.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난 좋아요가 아닌가. 전 됐어요. 예, 거절하는 말입니다. 요 말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자주 들리고요. 물론 미국인 원어민들도 요말 자주 씁니다.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화하다 보면 뭐이 점에 대해서 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표현을 쓰고요. Let me get this straight, 직선. 예, 요걸 스트레이트로 한다. 디스 대신에 이시나 데스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 대신에 Let me get it straight나 Let me get that straight. 예. 이제 정확히는 수거로 get something straight라서 to understand, to clear. 예. 그러니까 이해시키다, 명확히 하다 라는 수건데,
근데 알아두신 건이 문장 전체를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말 전체로 자주 말하거든요, 일상에서. Let me get this straight.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하자죠. 직역해분. 그게 말할 때 clarify. 분명히 하다, 확실히 해주자. 그때 요 표현을 쓴다는 거. 일상에서 자주 하는 미국 원어민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Potato, potato. 그게 그거지 뭘? 지금 왜 그게 그걸까요? 영어 철자가 조금 다르죠. 그래도 가르치는 말은 결국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요게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그 프렌즈에 나오거든요. 요 단어로 검색하면은, 구글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그 피비가 하는 말이에요. 피비가 하는 말인데, 그 프렌즈 한 장면이 그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피비가 이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 sad man's club이나 divorced를 이혼한 men's club이나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용하는 potato, potato. 로스한테, 피비가 로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검색하면 나오니까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렌즈의 한 장면으로. 그게 그거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뭐 철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철자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같은 말이다. 포테이토, 포타이토, A로 썼죠, 여긴. 그 동요가 이제 포테이토, 포테, HTO, 포테이토. POTAT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POTATO, POTATO 그러니까 POTAYT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토마토도 같이 써요. 갑자기 감자, 토마토 이렇게 얘기 되는데, 감자하고 토마토를 써서 철자를 조금씩 뒤에 살짝 덧붙이거나 바꿔서 하거든요. 토마토, 토마, HTO 앞서 본 것처럼 H로 바꾼, H를 덧붙인 거죠. 또는 그냥 토마토, 포테이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 철자가 조금씩 다른 걸 갖고 이제 토마토, 포테이토 아니면 토마토, 토메이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토마토, 포테이토 그 자주 쓰는 거 갖고 두 개. 내가 모아서 그냥 말한 거죠. 아무튼 요게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다. 결국 둘이 같다 하고 말할 때 일상에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테이토 보타이토. 발음도 비슷하고 뭐 철자도 비슷하고 그게 그거지 뭐. 일상에서 자주 할수 있는 말이죠. 뭐뭐 아왕 짜증나. 그 짜증이야. 딱 욕말만 해요. 얼굴 찡그리면서 뭐뭐 어머,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이 말을 들었는데, 짜증이야, 실망이야, 이렇게 말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무슨 다른 뜻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참쯤 이제 상황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여러 단어 뜻 중에 이제 오 말을 뜬 거죠. 실망스러운 것에 대한 불만 혹은 짜증의 외침. 제가 이건 영영사전 풀이를 제가 그 우리말로 번역해 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말이 가장 적당하게 짜증이야, 실망이야, 왕짜증이야, 뭐 왕짜증이야가 가장 이 범어에 해당되는 거거든. 아, 쪽 요렇게만 쓰기도 하고요. 다른데 이제 실제로 쓰인 걸 살펴보면 어떠냐면 그 드라마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고스티드 시즌 1 1화에 이렇게 나오죠. 리얼 범어맨. 이걸 뭐야? 아, 정말 왕짜증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영어 감탄사에 익숙치 않으면 맨도 감탄사예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맨은 좀 실망스, 어 맨, 실망스럽구나, 놀랄 때, 실망스러운 놀라움, 그럴 때 주로 쓰는 감탄사예요. 맨도 감탄사예요. 하여튼 리얼 버머, 정말 왕짜증이야. 우리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영어도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게 리얼 버머. 다른 것 제가 검색해보니까 와더버버, 대체버머 뭐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 제가 자주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는 거는
마마 이렇게 앵 이렇게 한 거하고 아까 본 것처럼 리얼 마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그 마마 외친 걸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그 영화 좀비랜드 나름 유명한데 거기에 그 엠마 스톤이 출연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마마 하고 말하거든요. 뭐 짧게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저왜 버머라고 할까? 그걸. 왕짜증이야 이렇게 말한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예. 혹시 그 영화 좀비랜드 보시면 유심히 보세요. 엠마 스톤이 마마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In the Flesh. 예. 요거는 말하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뭐 다른 영화 표현도 그렇지만 요게 유명인을 봤을 때 아니면 유명인이 나타났을 때요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이야? 정말 실물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in the flesh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몸소, 자기 직접, 자기 몸으로 친히 이런 뜻이거든요. 실물이라는 뜻인 게 실제 그 인물이야? 실제 그 인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n the flesh. 네, 몸소 친히 실물로. 그러니까 되게 유명인을 직접 봤을 때이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in the flesh. 요 말도 참 자주 나오는데요. 특히 요거는 제가 왜 웃냐면은 다른 영어 공부하는데도 모르겠지만 그 해당 그 말이 유독 반복되는 영화 장면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 힌맨 있죠, 힌맨. 보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가 바로 요말 합니다. 건스레스당. 구체적으로 제가 최근에 본 제가 영화에서 존 윅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범죄지당 우두머리가 존 윅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청부업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바로 요 말합니다. 건스레스당. 예. 뜻은 예, 곧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예,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요거거든요. 곧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의역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의역했나 보는데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의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저는 이제 제 번역으로 가고요. 일단 직역으로 왜 그런 뜻이 되나 곧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되나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 직역하면 그것 it. 그것에 대한 고려, 컨시더가 끝났다, done이죠. 되게 it이 뭐냐면 상대방의 요청 혹은 명령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고가 끝났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났으니까 곧바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리 끝났으니까 바로 실행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요게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무슨 힘든 뭐 그런 장면에서 자주 나오면 일상에서도 써요. 예. 일상에서 써요. 제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 쓰는 거 들었어요. 요거 자주 나와요. 그 상대방이 뭔가 부탁했잖아요. 그럼 쓰레드 다운 말하고 사업 같은 경우에 고객 요청 사항이 있잖아요. 고객이 뭐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쓰레드 다운 요 말을 해서 예, 곧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요 말하고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 같은 말 표현이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Right or right. Right away. Right away. 예,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 말도 예, 미드에서 종종 들었어요. 예, right away. 상사가 부하한테 명령을 내리면 Right the sir. 뭐, so, right away. 뭐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곧바로 하겠습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가 있어요. Your wish is my command. 그렇게 자주 들어보진 않았는데 이 표현도 있어요. 예, Your wish is my command.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가르쳐드린 말은 상대방의 명령이나 요구사항을 곧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씁니다. 건스렸던 요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영화하고 미국 드라마에서. 물론 일상에서도 예, 실제 일상에서도 미국인들이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자주 편집글로도 읽을 수 있을 거야. 예, 일상적으로 말로 하기도 하고 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열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Cool it. 그것을 차갑게 식혀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진정해. 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게 최근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는 표현인데, 그 전까지는 진정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뭐죠? 네, calm down이죠. 그 외에 그 진정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뭐요 쿨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또 설명할 것도 없는 또 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제 여기서 이승 뭔가 흥분된 거예요. 이시 뭔가 흥분한 것을 예, 쿨, 차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하라 이런 말로 하는 거. 쿨리. 예, 요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들었습니다. 예, 요거 최근 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 시즌 11 2화에 나옵니다. 4분 35초 안팎에 들을 수 있는데요. 레너드와 셸든이 서로 싸우거든요.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다들 진정해 하면서 Everybody just cool it 이렇게 말하거든요. cool it. 예, 진정해. cool it 맞죠? 그 영화 존 윅에 나옵니다. 존 윅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쿨리쿨리쿨리쿨리하고 이렇게 한 5번을 제가 5번을 외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존 윅이 그 복수할 자의 아버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맞춤 꼼짝없이 잡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겁이 먹어갖고 이제 상대방이 격한 감정이 있으니까 격한 감정으로 막 거대한 총을 자기한테 들이대고 있으니까 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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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굴리굴리굴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상황 아셨으니까 알겠고요. 진정해. 예. 진정해를 뜻하는 다른 영어 표현들, 예, 늘 제가 천천히 발음해야 되니까 듣고, 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ake it down the notch. 이거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그 모던 패밀리로 미드 영어 공부한 사람은 미드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다들 아는 표현이죠. 예, 시즌 1 1화에 나왔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여기서 Take it down notch가 왜 진정해라는 뜻이냐면,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는데, 요게, notch가 눈금이거든요? 그러면,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 눈금을 낮춰라. 역시, 이승 뭐, 그 흥분한 걸 낮춰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기서 notch는 그 기계 움직일 때그 눈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근데 그걸 낮추면은, 낮추라는 거는, 예, 진정하라는 뜻이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를 하셔야죠. 이 나치가 기계의 한 눈금이다. 그러니까 기계가 빨리 돌아가면 눈금이 올라가는데 기계를 천천히 돌리면 눈금이 낮아지죠. 그것처럼 예. Take it down the notch. 한 눈금을 낮춰라 그러면 진정해라는 뜻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이상적으로 자주 듣고 편히 말하는 거 Take it easy죠. Take it easy. 예. 진정해. 그냥 easy.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Chill out. 그냥 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calm down 예, 가장 유명하죠 다들 잘 아는 calm yourself 이렇게 말하기 요것도 최근에 뭐 들었네요 calm yourself 드라마보다 예, 진정해 예, stay calm 예, 진정해 역시 settle down 예, 요것도 진정해 라는 표현 꽤 많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제가 뭐 어디 뭐 사전이나 교재에서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제가 모아서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들었던 미국 드라마나 주로 미국 드라마, 영화에서 들었던 거를 제가 모은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교재에서 베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다 알아두셔야 예.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나 미국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처음 접하면 저도 굴리도 뭐 제가 보스피치지 뭐 테이크 다운도 나치도 처음 접했을 때는 참 뭔가 싶었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졌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아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써? 처음엔 그런데 꾸준히 그 미국 원어민들 영어를 접하게 되면 그게 자체가 자신의 일상적인 영어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익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암기는 한계가 있고요. 암기도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지만, 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표현을
실제 미국 원어민들, 영어 원어민들하고 대화해서 통해서 들어보거나, 그게 안될 때는, 예,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로 접해보세요. 그래야, 예, 확실히 익힐 수 있고, 해당 상황이 되면, 예, 자기가 그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암기하면은, 암기한 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상대방의 대화도, 예,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죠. 항상 생각하고 또 오땀 들이고 뭐 그런 거니까. 예. 예.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